자, 이제 삭제에 대해서 처리할 건데요. 게시판 삭제 처리. 삭제 처리를 할 때는 맨 처음에 해설 1은 삭제할 글번호를 받아야 돼요. 삭제할 글번호. 삭제할 글번호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는다. 그때 이제 입력받을 때는 글번호가 확인이 돼야 돼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리스트부터. 리스트부터 처리한다. 리스트부터 처리한다보다는 확인한다. 확인한다. 리스트를 어떻게 확인해요? 리스트. 1번 눌러서 확인하라는 거죠. 1번. 1번. 이쪽에 보시면 1번 누르세요. 아시겠죠? 네? 메뉴 1번을 눌러서 삭제할 글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러 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삭제할 글번호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에서 이제 처리해요. DB에서 이제 입력받은, DB에서 입력받은 글번호를 삭제하는 거죠. 받은 글번호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한다. 삭제한다. 삭제되니까 이거 뭐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 지금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뒤에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컨트롤러예요. 아시겠죠? 현재 있는 곳이 컨트롤러입니다. 자, 글번호 입력하세요. 거기 여기 있죠? 먼저 게시판에 수정할 글번호가 아니라 이제 삭제할 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글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는 거죠. 되셨나요? 요거니까, 이거 복사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4번에서 여기 글번호, 수정할 글번호 할 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삭제할 때 이제 삭제할 글번호를 입력받는다.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똑같은 코드네. 삭제할 글번호를 입력받으려면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게시판 리스트에서 수정할 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수정할이 아니라 이거 삭제할이죠. 삭제할 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할 글번호 입력. 삭제할 글번호 입력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되시겠죠?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DAO 만들러 가는 거죠. 저희가 보드 DAO에 무슨 메소드? 삭제하는 거니까 delete 메소드. 아시겠죠? delete 삭제자. 그래서 delete 메소드. 자, 갑니다. 보드 DAO 가시고요. 프레임 짜는 걸 접으세요. 이렇게 일단 접으셔서 복사부터 이렇게 delete 한 개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delete 메소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delete 메소드. 이 1, 2, 3, 4, 5, 6, 7 똑같으니까 수정을 복사하겠습니다. 수정. 이렇게 해서. 복사. 컨트롤 C 하시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거 왜 오류났죠? 빨간색? 두 개가 똑같으니까. 파라미터도 똑같아. 이름도 똑같고, 파라미터도 똑같으면 같은 걸로 인식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파라미터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려야 돼요. 이름이 틀리거나. 저희가 이제 글 수정할 게 아니라 글 삭제를 할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주석부터 바꾸겠습니다. 게시판 극작자에 할 거고요. 쿼리는 델리트입니다. 델리트. 그 카페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델리트. 저는 쓸 거예요. 델리트. 프롬 쓰시고요. 보드입니다. 프롬 보드. 보드에서부터 삭제하는데 웨어. 조건은 웨어를입니다. 웨어.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웨어 주시고요. 뭐가? 넘버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입력받은 거와 같아야 된다. 물음표. 데이터죠. 입력받은 데이터와 같아야 된다. 이게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21번 삭제할 수도 있고, 1번 삭제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거기에 맞는 거와 이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입력받는 거는 뭐만 받아요? 번호만 받습니다. 번호. 번호만 받아서, 이거 번호니까 넘버죠, 넘버. 번호만 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넘버입니다. 넘버를 받아서 처리한다. 되셨죠? 보드뷰 아닙니다. 넘버입니다. 이렇게. 넘버만 맞으면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자, 되셨고요. 데이터가 삭제가 됐으면 이겁니다. 삭제가 됐으면 리턴 타입 뭐죠? 삭제가 됐으면 1이 안 됐으면 0이 리턴된다. 삭제가 됐으면 1, 삭제가 안 됐으면 0. 되었습니까? 여기 리턴됩니다. 그래서 인티자로 쓰시면 되고요. 자, 메소드 이름 바꿉니다.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업데이트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델리트라고 쓰세요. 델리트. 자, 델리트라고 쓰시고요. 보드 부여 아니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롱 타입의
롱 타입의 넘버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롱 타입의 넘버. 되시겠죠? 예. 리턴 타입 뭐라고요? 인티저. 리턴 타입과 동일한 변수라고 해서 선언해요. 리절트. 변수를 선언했고요. 리턴 맨 끝에 보시면 리턴 리절트 이거 동일합니다. 이거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써져 있는 거. 이해되시죠? 예,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가 봅니다. 자, 그래서 넘버를 받아 가지고요. 리절트. 여기 삭제가 됐으면 1, 삭제가 안 됐으면 0. 얘를 이제 저장하는 리절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티저 타입을 받으면 되겠죠? 인티저로 선언했고요.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는 1, 2, 3, 4, 5, 7. 그래서 드라이버 확인해 주시고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SQL 작성하고 SQL이 뭐였죠? 델리트. 물음표가 한 개밖에 없어요. 델리트. 델리트. 아까 이게 써놨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델리트 이렇게 써가지고 업데이트 아니다. 델리트라고 써놨는데 업데이트 아니고 델리트 써놨죠? 이렇게 써놔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세미콜론 틀려 쓰셔가지고 이제 오류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 몇 개? 한 개. 여기다가 매칭되는 데이터는 넘버. 그냥 부여해 있는 거 아닙니다. 넘버입니다. 롱타임. 셀롱 한 개 만드시고요. 셀롱. 그 물음표가 몇 개? 한 개. 1번 물음표. 부여해서 받는다? 아 아니고 그냥 넘버죠. 넘버를 그냥 받는다. 넘버 받고 세미콜론. 파라미터 받는 넘버를 그냥 받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네. 파라미터로 그냥 넘버 받았어요. 이렇게 넘버. 그 파라미터를 받은 거를 세팅을 합니다. 이 물음표가 넘버인 거죠. 넘버 있고 입력받은 넘버. 물음표를 바깥치기를 한다.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변경이 되니까 인스큐트 업데이트로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고 데이터 가져오는 거면 셀렉터 처리할 때는 인스큐트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실행하는데 업데이트 수정하면서 변경이 되는 데이터 변경이 시키면서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인스큐트 업데이트라고 쓴다. 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소를 위해서 1이면 데이터가 삭제된 거죠. 그래서 게시판 삭제. 게시판 삭제 DB 처리 완료. 밑에 거는 이제 삭제 DB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글번호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글번호가 없는 글번호를 자꾸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제 출력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메시지만 살짝 곱치고 있죠. 시스템 툴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수정보다는 게시판 삭제 DB 오류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우 시켜줘서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부여해서 드로우 시키면 어디로 올라간다? 서비스에서 드로우 시키면 어디로 간다?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트라이 캐치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했다. 아시겠죠?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컨트롤러에서 스위치 케이스 부분 여기에서 이제 트라이 캐치 썼잖아요. 이렇게 트라이 캐치 아시겠죠? 결국 트라이 캐치는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다 잡을 거고요. DAV에서는 오류 나도 트라이 캐치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이런 걸 안 쓰려고 그러면 그냥 드로우 시키면 돼요. 드로우즈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내 마음대로 메시지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썼습니다. 클로즈는 커넥션과 PSTMT만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 글 삭제 객체 닫는 중 삭제 객체를 닫는 중 오류가 났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삭제로 다 바꿨죠. 삭제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결국 이제 SQL 쿼리 이겁니다. 쿼리가 제일 중요해요. 쿼리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는 넘버입니다. 그 넘버를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맞죠? 받았고요. 그 넘버를 세팅합니다. 받은 데이터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그냥 삭제가 됩니다. 자, 실행되고 있는 거 종료하겠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거는 0번 이전 메뉴 그다음 종료 해가지고 종료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게시판이고요. 이제 글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먼저 뿌리세요. 그래서 뿌린 다음에 리스트 중에서 삭제할 글 번호를 선택하세요. 21번 삭제할 겁니다. 그러면 5번 게시판 삭제고요. 그럼 입력 삭제할 글 번호를 입력하세요. 쓰시는데 21번. 엔터 치시면 21번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지금 25번이 서비스 안 만들었네요. 서비스 만들어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에서 이건 이제 지금 욕심이 많은 거죠.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처리하러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안 갔다. 이제 그러면 여기 요 메뉴가 나오는 데가 어디죠?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보드 컨트롤러 가봤더니 5번 했고 받았습니다. DB 처리하러 아예 안 갔네. 주석 처리만 하고. 아시겠죠? 예, 안 갔네.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 델리트 서비스 만듭니다. 자, 갑니다. 저희가 이제 보드 DAO는 다 작성을 했고요. 서비스 갑니다. 이게 라이트나 뷰 정도 이제 아무거나 라이트 서비스 갈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저 카피할 거예요. 카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서비스 이름은 델리트 서비스입니다. 보드 삭제를 하러 가는 델리트 서비스.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보드 델리트 서비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하십니다. 지금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쪽에 와 있죠. 서비스 와 있고요. 파라미터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롱 타입의 넘버를 받아야 된다. 롱 타입의 넘버를 받아야 한다. 되시겠죠? 무슨 서비스? 델리트 서비스. 델리트 서비스 지금 실행 중이고요. 그 DAO 하시고요. 라이트가 아니라 지금 델리트 메소드 하시면서 넘버를 넘기시면 됩니다. 자, 파라미터로 넘버를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델리트 메소드. DAO 중에서 저희가 삭제 처리를 한 델리트 메소드에 넘버를 넘기시면 되고요. 여기 델리트 서비스 합니다 라고 출력 환기 해주시고요. 됐죠? 출력 환기 해주시고요. 결과가 인티저로 나온다. 삭제가 됐으면 1, 삭제가 안 됐으면 0. 되시겠죠? 나온다. 사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컨트롤러 가야 되겠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듭니다. 이쪽에 DAO 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서 처리가 됐고요.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더 이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이제 서비스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이제 컨트롤러 가시는 거죠. 보드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글보너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하러 가야 되는데 컨트롤러 서비스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서비스는 DAO 쪽으로 보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컨트롤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와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되셨죠? 그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삭제됐습니다 하는데 여기 다시 리스트를 뿌려보면 21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남아 있는 거는 처리가 안 된 거죠. 그 삭제를 안 갔어요. 5번인데 뭐 21번이다 이러면 삭제 메시지도 안 떨어졌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1번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면 21번이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종료하겠습니다. 이전 메뉴의 종료. 자,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무슨 서비스? 보드 델리트 서비스. 보드 델리트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소문자 보드 델리트 서비스 사용하시고 입고로 써주세요. New 합니다. 생성을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고요. 보드 델리트 서비스 세미콜론 생성하고 호출한다. 생성하고 호출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보드 델리트 서비스를 제 서비스 점 쓰시면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넘버를 넘기면 실행이 된다. 이제 드디어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이제 실제적으로 삭제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F11 누르시고 뭘 하죠? 게시판 3번 이제 콘솔에서 3번 게시판 더 칠게요. 치면 여기 이제 게시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그 삭제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먼저 보시라고요. 리스트 먼저 보시고 삭제할 글번호를 마음속에 선택을 한다. 저 21번 삭제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5번, 아 5번이 삭제네요. 5번 게시판 그 삭제 쓰시고 21번을 삭제하자. 엔터 치시면 DB 게시판 삭제 DB 처리 완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리스트를 다시 뿌려보면 여기 21번은 사라지고 1번만 남아있습니다. 되셨나요? 남아있으시고요. 글쓰기를 또 한번 하면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쓰시고 엔터 치고 리스트라면 이렇게 글이 등록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1번 넘어갔네요. 41번 넘어갔습니다. 그 지금 맨 처음에 했을 때 1번이었고요. 제가 인서트 할 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인서트 했더니 21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했더니 41번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다음 번이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예, 이거 질문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오라클 식겐서가 글본을 만들 때한 개씩 만들지 않아요. 전달해서 걔를 이제 만들 때 더하기를 해서 계속 만들어 놓을 때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요청을 받으면 일 증가시키고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글을 20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20개. 20개. 그럼 1번부터 20개까지 만들어 놨겠죠? 됐나요? 1번부터 20까지가 먼저 글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캔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오라클이 종료가 되어버렸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사라집니다. 요 다음 글번호가 몇 번이에요? 21번. 됐나요? 21번부터 한개 만들지 않고 몇 개를 만들어놔요? 20개. 아시겠죠? 몇 개까지 만들어요? 40개까지 만듭니다. 됐나요? 예, 오라클이 또 종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던 게 사라져요. 그 다음 번호는 몇 번이죠? 41번이에요. 그래서 1번, 21번, 41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예. 오라클은 주로 껐다 켰다 잘안 해요. 오라클 서버는 24시간 켜놔요. 지금 우리는 실습하다 보니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막 실행되고 있는데 윈도우도 종료시켜버리고 가버리죠. 예. 이해되시죠? 예, 저희가 오라클은 24시간 켜놔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글번호는 이렇고요. 이제 삭제를 하시면 아까처럼 리스트를 먼저 하시고 41번 삭제해 볼게요. 41번 나왔나요? 그래서 5번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1번을 삭제할 거예요. 41번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됐고 1번 누르면 이제 41번이 삭제됐죠.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번호가 등록을 해놓고 리스트를 뿌려보면 42번으로 그 다음에 증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 서버가 계속 켜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씩 증가가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런데 이거 번호 만들 때 내가 지금 번호 달라고 요청을 해서 번호 만들 당시에 만들어지는 번호가 그냥 플러스 1에서 요청하면 더1 증가시켜서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번호를 미리 만들어놔요. 미리,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은 20개입니다. 20개. 20개를 미리 만들어놓고 달라고 하면 그냥 번호만 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번호만 줄수 있도록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삭제까지 저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